가끔 검색을 해보면 와, 이런 것도 사람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놨네 싶을 정도로 정말 없는 정보 찾기가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다 있어요. 유튜브 지식 채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동영상 백과사전이다.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창업가들, 혁신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채널 25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창업을 했었는데 결국에 잘안 됐어요. 그래서 난왜 이렇게 됐을까 좌절하고 있을 때좀 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처음으로 스티브 잡스의 고향이자 스타트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가서 좀 다음 진로를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명분도 없다 보니까 그때 생각을 해냈던 게 한국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니까 실리콘밸리 사람들한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에이터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실리콘밸리 사람들을 만나고 콘텐츠 만들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2년째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혁신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과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이해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혁신 현장의 언어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개발자 용어들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용어들도 있고, 그리고 업계 용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좀 가장 신경 써서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할때 어떤 사람이 막 비즈니스 용어를 막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혁신의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바꿔주는데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이 몇개 있는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소자본 창업을 해보고 싶다,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적은 돈으로 구축을 하고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담겨 있는 것 같고 직장 다니다가 왜 때려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창업 다마고치라고 해서 본인이 멘토링하고 있는 그런 신규 창업자들의 스토리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업자들이 실수하고 잘못 의사결정하고 돈도 벌고 잃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창업 이러면은 되게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냥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작은 돈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둬가지고 창업 이야기 중에서는 그래도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자영업을 할때뭐 월세가 얼마고 고기 때우는데 얼마고 그리고 직원 몇명 쓰면은 실제로 삶은 이렇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례만큼이나 실패 사례들 이런 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슈카월드라는 채널도 추천드려요. 슈카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투자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투자사를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서 투자도 직접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머리가 똑똑하세요. 그분이 약간 아재 드립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그 돈의 흐름이나 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뭐 투자자들이 약간 뻘짓? 뭐 망한 투자를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슈카 방송 보고 다음날 출근하면은 약간 좀 아는 척, 뭐 제갈공명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 아니면은 아 내가 정말 의지가 약하다, 뭔가 실천하기에 그러신 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채널로 한국타잔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실제로 뭔가 실천을 하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턱걸이를 한다면은 뭐 한 달 뒤에는 등이 어떻게 돼 있을까, 뭐 하루에 10분씩 영어 회화를 하면은 뭐 2-3개월 뒤에 영어 실력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루에도 실험을 몇 개씩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분이 실제로 그 고생을 하면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좀 안 좋게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타잔의 영상을 보다 보면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해냈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창업, 소자본 창업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약간 비판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이 좀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희 채널에 나오는 콘텐츠는 정답이 없고 이제 본인만의 길이나 본인만의 커리어나 본인의 사업은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답이 없다, 만 가지 사업이 있으면 만 가지 성공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명한 기업가가 뭐라고 말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혼자 1인 미디어로 시작을 해서 계속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아시는데, 저희 최근에 또 여러 명 채용을 해서 6명이 팀으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영상을 보는 대학생, 중고등학생 분들이 있다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는 부모님이나 뭐 형, 뭐 누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요즘에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아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